캠퍼를 위한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. 제2의 집인 텐트는 캠핑 장비 선택 시 부동의 1순위. 오토캠핑에서 텐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. 캠핑 스타일과 인원수를 고려해 선택해볼까요? 1. 기본 기능에 충실한 취침형 텐트. 생활 공간과 침실 공간이 같이 있는 캐빈형 텐트와 작고 아담해 침실 공간으로만 쓰는 돔형 텐트가 있습니다. 인원수보다 한 명에서 두 명 여유 있게 크기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. 2.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리빙 쉘터. 입식 주거 문화를 반영해 생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텐트. 취침형 텐트보다 크기가 크고 서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높습니다. 바닥이 없어 난로 난방이 가능하고 바닥 오염 걱정이 없습니다. 3. 취침과 생활을 동시에 결합형 텐트. 취침용 텐트와 리빙 쉘터를 결합한 형태. 취침형인 돔 텐트와 리빙 쉘터를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이고 한 번의 설치로 취침과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. 아는 만큼 더욱 즐거운 캠핑이 됩니다.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.